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어묵탕은 어묵탕일 뿐 예비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상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이거나 공무원, 자영업자, 무직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무직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소바 교실을 열 수 있는 사무실이 구해지면 자영업자로 돌아가겠지만 그 사이 소일거리 중 무엇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일찍 일어나도 몸에 무리가 없는 사람들은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서 부러워하는 쪽인데요. 제가 일찍 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새벽 4시 5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가? 몸에 이상은 없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과신하기도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에 비해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본인의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은 며칠 날밤을 새도 끄떡없다면 정말 건강한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청춘임에도 하룻밤 새는 것이 안 될 때는 먹는 것을 자연식으로 바꾸고 운동을 줄이며 체력을 비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이 자영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입니다. 건강 체크 후에는 스킬 연마가 필요합니다. 미래 원하는 계통의 기술이겠죠? 자격증을 위해 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가령 굴착기를 배웠다면 돈이 마련되는 대로 굴착기 올라타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 관련 예비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묵탕집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맛있는 어묵에 대한 시장 조사와 요리를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어묵 공장 중에는 노포들이 많다고 합니다. 역사가 깊다는 것은 신용이 있다는 말이고 어묵탕 예비 창업자의 파트너로 이보다 더 좋은 상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맛있는 어묵도 손에 넣었으니 만들기만 하면 되었는데요. 맛있다! 로 끝나버릴 쉬운 자영업은 없을 것입니다. 남는 어묵들과 무등은 어떻게 보관할지 공부도 필요합니다. 한 솥에 들어있던 어묵들을 각자 분리해서 냉장 보관해보고 하루가 지난 맛 또는 이틀이 지난 맛을 비교해보고 폐기는 언제가 좋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노하우를 쌓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죠. 만약 상했다면 폐기해야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음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법이 더욱 중요해지며 양념으로 떨어진 맛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비단 어묵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재료에 통용될 수 있습니다. 국수가 레드오션이라면 서브 메뉴를 블루오션에서 찾아도 좋을 것입니다. 잔치국수에 작은 튀김떡밥을 한정 메뉴로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잔치국수 면과 튀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묵탕과 튀김은 모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둘이 다른 점은 메뉴의 이름을 듣는 즉시 어묵탕은 만들기 쉬울 것 같고 튀김은 번거롭다고 느낍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도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묵의 가격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지 못합니다.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소고기 스지나 독특한 재료들을 넣어 스페셜한 어묵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고기 힘줄이 들어간다고 어묵탕이 소고기탕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호불호도 갈릴 수 있고요. 어묵탕은 순수하게 어묵으로 밀고 서브 메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메뉴로 보강해줘도 좋을 것입니다. 어묵탕은 어묵탕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메뉴도 쉬운 요리뿐이면 사람들의 인식은 고만고만하게 됩니다. 더 생산적인 메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스지와 튀김은 덮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묵 국물에 가스 오붓이, 소금, 간장으로 시오라멘처럼 번거로운 메뉴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묵집에서 라멘이나 튀김덮밥을 먹는 일은 흔치 않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생각은 하루에도 12번 쌓았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 자영업자라면 시간이 날 때마다 원하는 계통의 어부터 지까지의 계획을 세워보고 조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